요즘 실버타운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얼마나 많이 다녀왔습니까? 한 30군데를 저희가 다 다녀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해마다 바뀝니다. 네, 오늘은 공빠가 정말 가고 싶은 실버타운 다섯 곳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네, 강원도 동해에 있는 압니다. 동해 약촌 온천 실버타운. 아, 여긴 안 바뀌셨네요. 네, 저희가 동해 바다를 좋아하잖아요. 네. 강원도도 좋아하고. 공빠님은 특히 동해를 좋아하는 것 같고 강원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온천을 제가 좋아합니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냉온역. 네. 날마다 아침, 오후 두 번씩 꼭 온천을 하죠. 그리고 거기는 또 산나물, 뭐 네. 제철 나물 이런 유기농 식품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고 싶으신 거죠? 그것도 있죠. 그런데 거기가 좀 사실 부황부황하지 않나요? 저희 엄마를 모시고 갔었는데 엄마가 야, 여기가 실버타운이냐? 뭔가 좀 부황부황하다, 중국 같다 처음에 막 이러셨어요. 온천 하시고 또 식사 몇 번 하시더니 예, 내가 회사 준다고 한 거 취소다.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막 네. 이러시더라고요. 좀 그런 면들이 있긴 한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바로 적응이 됩니다. 저는 한 세 번 가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식사할 때도 아, 좀 이렇게 샐러드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아, 뭔가 좀 여성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게 조금 약하지 않나 했는데 오빠님은 계속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세 번쯤 가니까 그때부터는 아, 진짜 여기 안 질린다. 어떻게 밥이 먹고 나서 속도 이렇게 편하지? 제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동조했잖아요. 이곳에 가서 꼭 한 번쯤은 네. 살면서 동해를 그리고 강원도를 구석구석 다 체험해보는 게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즘은 해외에서도 많이 부부들이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가 정말 천국이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맨발걷기 하면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부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여름 음악회를 갔잖아요. 음악회를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1년 사이 확 바뀌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또 이렇게 젊은 분들 많이 들어오고 또 분위기가 이렇게 더 이렇게 화사하고 밝아지고 이러니까 저도 좀 더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녀와서 우리 친구분들 몇 팀을 만들었죠. 세 팀 만들었습니다. 한잔 하자고 하신 분, 탁구 치신 또 우리 부부도 계셨고요. 아, 너무 다 재밌었어요. 올 가을에도 다시 가기로 했는데 네, 그분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어디인가요, 오빠님? 두 번째는 평창입니다. 강원도 평창이요?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평창 카운티. 아, 그 KB 평창 카운티 말씀하시죠? 네, 정식 명칭은 KB 골든 라이프 케어 네. 평창 카운티죠. 여기는 오빠님이 뭐 서울에 꼭 한번 살아볼 거다. 네. 나이 들어서 60 넘어서. 그리고 꼭 종로구에 한번 살아볼 거다. 내가 네. 궁 옆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왕처럼 내가 서울에 있는 모든 궁들을 다 다녀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평창 카운티는 서울 북악산과 북한산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자 동네 평창동이고요. 차로는 한 10분이면은 바로 광화문, 그러니까 경복궁 앞으로 딱 나갈 수 있어요. 실버타운 앞에 다니는 1711번 버스가 광화문, 시청, 서울역까지 가거든요. 교통도 의외로 좋습니다. 공부님 대중교통을 좋아하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서울에 있으면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혹인 우리도 기름동에 한번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뉴타운 들어가면서 저희가 한 달, 두 달 정도 살다가 차를 팔았어요. 계속 차가 주차장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평창 카운티는 사실은 젊어서보다 조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후기 고령자가 됐을 때 들어가면 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젊을 때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서울을 정말 제대로 느껴보고 싶고요. 또 시설 안에 제가 좋아하는 사우나가 진짜 끝내줍니다. 사우나로는 우리나라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화관. 영화관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리클라이너 의자라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보는데 와 진짜 거기 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영화 보는 날을 딱 정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지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저희 강아지 하나가 하늘나라로 갔지만 하나가 있었다. 네. 그러면 아마 평창 카운티 갔을 것 같아요. 더 빨리. 현재 서울에서 유일한 곳이죠. 반려동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실버타운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옥상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예쁘게 해놓고 꽤 넓어요. 그리고 운동기구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는 참 잘 이용할 것 같은데 강아지도 데리고 올라가면 거기에 펫들 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아지는 거기다 넣어놓고 자유롭게 놀아라 한 다음에 저희는 또 저희끼리 재미있게 이렇게 놀고 또 안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KB 평창 카운티가 생겨서 공빠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대전에 있는 곳입니다. 아, 어딘지 알아요. 사이언스 빌리지. 네, 대전 유일한 실버타운이죠. 네. 사이언스 빌리지는 아무나 갈 수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셔가지고 저희 그 라이브 하면서 다 찾잖아요. 네. 근데 그때 딱 그렇게 잡으신 분이 저희한테 막 후원금도 싸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곳을 알려줘서. 네. 대전 사이언스 빌리지는 과학 기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전 대덕 연구단지 안에 있고 네. 예전 대전 엑스포 하던 그 공간에 실버타운이 네. 있거든요. 바로 길 건너에 유성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백화점 있죠. 백화점도 있습니다. 공부님 지금 공부님 들어갈 자격이 되시나요? 예, 제가 그 대덕 연구단지에는 한의학연구원에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연구 경력이 있어서 저는 자격이 됩니다. 그럼 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곳은 뭐 다들 원하는 곳이죠, 사실. 일단은 가성비가 있고. 그럼요. 그리고 시설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또 대전에 안 살아봐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대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어요. 네. 앞서서 동해 약촌온천 실버타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곳에 살면서 강원도를 샅샅이 느껴보고 싶다. 이 대전 사이언스 빌리지에 살면서 대전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구석구석 가볼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는 교통이 뭐 한 중심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다 가잖아요. 대전에서 한번 꼭 살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거기는 동호회가 또 굉장히 활발해서 라인댄스 가면 저 배우고 싶어요. 거기는 또 액티브 시니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인들, 우리나라 과학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신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취미활동을 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바로 뒤에 대덕연구단지의 중심산 우성이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산책을 해도 건강에 참 도움이 됩니다. 사이언스빌리지는 좀 젊을 때 들어가서 살아보기를 추천하는 곳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어디일까요? 아까 종로구에서 살아봤잖아요. 네. 강남으로 갑니다. 어. 저도 뭐 촌놈이긴 하지만 서울 강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서울 시니어스 강남타워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 그러시군요. 네. 그 도서관이 바로 옆이라서. 그럼요. 찜을 하셨군요. 바로 옆 건물이 목골 도서관. 네. 그리고 왼쪽은 자곡 문화센터. 네, 제가 좋아하는 또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위치가 매력적이고요. 의외로 가성비가 있는 곳입니다. 강남인데도. 네. 그죠? 그래서 참 좋고 또 전문직들도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꿀팁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몇 년을 기다려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 서울 시니어스 네. 강남타워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공실이 있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발 빠르신 분들은 바로 가서 사실 수 있는데 뭐 저를 위해서 좀 비워놓으셔도 상관없고요. 너무 많이 남았어, 공부. 네. 이곳은 그 자곡동 대모산 가깝고요. 아, 맨별 걷기 성지. 그럼요. 네. 수서역에도 마을버스로 한 세 코스라서 수서역 접근성도 좋고 삼성병원도 가깝고. 그리고 서울 강남이라고 해도 그렇게 번잡하지 않고 저는 참 좋다, 살기에. 네. 공기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시니어들에게는 일을 아직 하면서도 또 젊은 시니어 말하는 거예요. 액티브 네. 시니어. 일을 좀 하면서도 내가 직장에서 가까운 그런 강남에서 살면서도 또 시니어들이 살기에 되게 쾌적한 그런 공간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3분의 2가 분양형입니다. 그래서 분양형을 구입하셔서 주택연금 드셔도 되거든요. 저는 아마 주택연금 드시면 거기 생활비는 거의 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에 내가 살고 있는데 가까이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네요. 그럼요. 네, 그럼 다섯 번째는 어느 곳인가요? 노블 카운티입니다. 삼성 노블 카운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실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좀 나이가 좀 있을 때 살고 싶어요. 공부님은요? 네. 저는 젊을 때도 살고 싶고 나이 들어서도 괜찮습니다. 거기 정원이 아주 몇만 평이나 돼서 거의 어르신들만 다 이용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젊어서는 거기가 좀 교통편이 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거기 들어갈 때 막 콘도 들어가는 것처럼 차 없으면 못 들어가겠던데요? 셔틀을 운영해서 네. 영통역까지 수시로 운영을 하고요. 오전에 양재역까지 셔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셔도 저는 네. 충분하리라 생각하고요. 오전에 직장 가고 또 오후에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물론 우리 시니어분들은 전일 근무를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일만 하고 일찍 내려오시면 되니까 충분히 왔다 갔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스포츠 센터 진짜 마음에 들고 수영장. 수영장 11레인 우리나라 네. 이 실버타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요. 아니 그리고 수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수질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곳은 수질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물 관리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거기 트랙이 있었어요. 걷게 하는 트랙. 그 트랙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어떤 운동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곳은 저는 대접받는 느낌? 테이블 네. 서비스. 네. 그것 때문에 살고 싶더라고요. 예. 식사하러 가면은 바로 지정석이고요. 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따끈따끈한 식사가 바로 배달이 됩니다. 정말 대접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식사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거기가 직영하고 있고 시스템이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관리비에 식당 운영비라든지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는 식재료비만 카운트가 되니까 식사를 안 하시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평균 65식 정도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비의 누건은 운영하는 측에서는 뭐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그게 장점인가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소비자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버타운 들어가는 이유가 건강하기 위해서고 네.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 식비를 아끼려고만 하시는데 네. 그러면 식사의 질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그 몇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양질의 식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식사 시스템이 좀 이렇게 안정이 돼 있어야 결국 내가 도움을 받는 거니까. 네. 그 말씀이시죠? 네, 설득이 됐네요. 삼성 노블 카운티 그리고 네. 일본 실버타운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다른 건 다른 실버타운에서 다 잘 만들 수 있는데 네. 노블 카운티의 정원은 절대 못 쫓아옵니다.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그만큼 운영하는 그 기간 동안 또 형성이 된 그 정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 그 노블 카운티의 멋진 정원에서 봄과 가을을 맞이하는 거죠?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공빠가 뽑은 5개 실버타운. 아마 공빠가 뽑은 것으로 하면 네. 아마 남자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남자들이 원하는 실버타운 5곳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자들은 또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마가 좋아하는 또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실버타운 5곳도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많이 부탁해요.